여러분 이곳은 칸쿤입니다. 지금 제 옷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다이빙을 하러 가는데요. 이곳 칸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수중 박물관이 있대요. 바다 안에다가 전시물들을 깔아두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수트를 다 입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안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레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앞에 가이드분이 계시고요. 가이드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칸쿤 바다가 처음인데 뭔가 물이 굉장히 맑고 시야가 멀리까지 잘 보였습니다. 대신에 생물이 많이 있지는 않고 해조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헤엄치다 보니까 저기 멀리 뭔가 자동차 같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전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접근해봤습니다. 뭔가 글씨가 적혀있긴 한데 Think Blue? 파란색을 생각해라? 원래 파란색 차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고를 보니까 폭스바겐 차인 것 같아요. 막 물고기들도 차 쪽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좀 많이 침수된 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 안에 이렇게 차가 있다는 게 조금 이색적이긴 했는데 뭔가 이거 딱 하나만 있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뭔가 많이 찍고 싶은데 더 이상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 바닥을 보니까 뭔가 생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니까 랍스터였어요. 랍스터. 와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랍스터도 있고 조금 더 깊숙이 가보면은 성게도 있습니다. 네 진짜 뭔가 맛있게 생겼는데 먹지는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좀 아쉬웠죠. 그리고 뭐야 물고기도 한 마리 숨어있네요. 이 자동차를 지나서 저는 이게 잘 안 보였었는데 수많은 동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겠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동상이 멀리 있을 때는 되게 예뻐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되게 녹슨 느낌도 많이 나고 머리카락에 약간 빈대떡 같은 게 하나씩 놓여있고 뇌 같았어요 살짝. 뭔가 뇌가 밖으로 돌출된 느낌도 나고 그리고 머리숱이 저보다 좀 많아 보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전시회나 뭐 박물관을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동상들도 한 몇 분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냥 동상이네 그냥 동상이다 이런 생각만 들고 뭔가 더 구경할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또 이동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멀리 뭔가 보이긴 하는데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까는 군중이었다면 이번엔 조모임하듯이 한 10명 정도 사람이 육각형 되는 시멘트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바다의 여러 생물들이 이 동상에 기대어 살면서 얼굴의 형태나 몸의 형태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고 이게 약간 역사적인 박물관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예술학적 소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더라도 야 여기 뭐 붓질이 어떻고 뭐 색감이 어떻고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거든요. 제가 조금 더 공감을 해보자면 예술 작품 위에 이제 바다의 생명체들이 색을 입혔다. 야 요건 좀 말 잘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을 좀 보면서 또 다음 스팟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는 동상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데 머리를 박고 있어요. 머리를 왜 없앴을까? 이걸 만든 사람은.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바닥에 보면은 뭔가 저 흰색 보여요, 여러분? 전 저게 약간 그 광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니까 꼬리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아, 이거 가오리구나. 흰색 가오리구나. 야,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좀 쓰담쓰담 해주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바다 생물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배워가지고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녀석이 이제 노란 가오리래요. 꼬리 쪽에 독침이 있어가지고 꽤 조심을 해야 되는 가오리예요. 안 건드리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올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게이지바를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30분은 바다에 더 있을 수 있는 산소인데 여기까지가 딱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다 그런 식의 제가 표정을 지은 거예요. 다이빙 소감. 일단은 정말 그 구글 포토에 나와 있는 구글 맵에 사진이 한 몇 개 없잖아.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딱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하나랑 사람 서 있는 거 하나랑 사람 서 있는 그런 동상이 한 두 군데가 있어. 그리고 머리 받고 있는 데가 있어. 그거 네 개 보면 끝인데 이게 왜 되게 짧게 느껴졌냐면은 일단 네 개밖에 없지. 사도 절반도 안 썼는데 지금 올라갔어. 그러니까 약간 아까운 거지. 사도 원래는 다이빙 할 때 산소통을 최대한 거의 다 쓴 다음에 이제 그만큼 많이 둘러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절반 남았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이빙 때는 그 산호들 있는 데로 간대. 산호들 있는 데로 갔어. 근데 물론 그건 좋았어. 일단 칸쿤 바다가 진짜 좋은 점은 시야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는데 물고기가 없어. 잘 보여. 잘 보여. 진짜 멀리까지 잘 보이는데 그 갈라파고스에서는 시야가 안 보였어. 근데 큰 물고기가 많았던 대신 여기는 시야가 잘 보이는데 생물이 많이 없어. 근데 물론 조그만 물고기들은 있는데 그 막 큰 물고기들이 없고 한 번쯤 경험해보기 좋은 그런 장소긴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되게 뭔가 볼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고 그거를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한 예를 들어 전시가 이제 막 한 10군데 이러면 이제 볼 게 많잖아. 그 스태츄 그 동상 자체가 하나 몇 개밖에 없었어? 아니야, 동상은 진짜 많은데 뭐라 해야 되지? 스팟이 네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제가 돈을 지불한 게 한 $110예요. 뭐 그거 치고 다이빙 두 번은 원래 다이빙 가격이에요. 근데 원래 다이빙 가격인데 정말 막 큰 기대를 갖고 보기보다는 그냥 색다른 경험을 해봤다?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안녕.